North Korea, Lord, we pray for your living water, your Holy Spirit, Lord, to touch the president, touch every heart over there, Lord. You knitted them, you died for them. So, Lord, speak to them today. Help them, comfort them, counsel them, convict their hearts, convict the president's heart, Lord, to turn from his wicked ways and follow you, Jesus. All things are possible for you, Lord. All things. That means nothing's impossible. So we're praying for miracles in North Korea in Jesus' name. 아멘, 아멘. 우리 형제님 북한을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주님,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이 저 북녘 땅에 불어가 마른 뼈와 같은 저 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생계 바람아, yes. 동서 남 북녘에서 불어와, yes, Lord. 마른 뼈와 같은 저 곳에 살을 덧입혀 주시고 가죽을 덧입혀 주시고 힘줄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다시 십자가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 죽어가는 땅 가운데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땅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저 북녘 땅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버지는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눈물로 씨 뿌릴 때 그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눈물로 씨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눈물로 애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저 땅을 위해 회개하는 아버지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씨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